미국 정부가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그나마 숨 돌리는가 싶던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을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작은 폭발과 함께 하얀색 풍선이 해파리처럼 펄럭이며 추락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한 뒤 영공 침입 목적 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잔해 때문에 민간이 위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과잉 대응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민간 무인 비행선에 무력을 동원했다며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사태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적어도 표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던 미중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까 우려됩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만도 2021년 이후 중국 정찰 풍선이 두 차례 출연했다고 전하며 갈등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핵, 대만 등 안보 현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의 등장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